예, 지연이 뒤에 19. 뭐 어떤 내용을 배웠나요? 나의 물건 어디 있니? 슬라이드. 잠깐만요. 오케이. 그래서 나의 로봇은 어디 있나요? 라는 표현은? Where is my robot? Where's my robot? Where is my robot? 오케이. My robot. 안방 빌어봤죠? 그렇죠. 이시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묻는 거죠. 그것이 어디 있니? 라는 표현이었다면 Where is it? Where is it? 인데 그 자리에 그것 자리에 나의 로봇이 있으니까 Where is my robot? 하면 되겠죠. 만약에 내 로봇이 두개 이상이었다면 그리고 둘다 어디 있는지 두개 이상 여러 개가 있었는데 여러 개 어디 있는지 모르면 뭐라고 물어봐야 될까요? Where are my robots? 그렇죠. Where are my robots? 했겠죠. My robots의 뜻은 나의 로봇들. 금방 길어봤자. 그렇죠. 결국은 그것들은 어디 있니? 라는 표현이었다면 그것들은 어디 있니? Where 라는 are they? Where are they인데 로봇 여러 개가 어디인지 모르겠으면 Where are my robots? 오케이. 알려준 거에 대해서 잘 기억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대답할 때 나의 로봇이 어디 있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너의 로봇은 어디에 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너의 로봇이라고 또 얘기할 필요 없죠. 너의 로봇 대신에 뭐라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것은 어디에 있다 해도 되겠죠. 그래서 Where's my robot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에 바로 그 녀석이 있죠. 안방 길어봤자 했는 녀석이. 그래서 It's on the box. It's on the box. It's on the box. It's는 뭐의 줄임말이고 It is. It is의 줄임말이고 It은 뭐 대신 왔고 My robot. 나의 로봇인가요? 우리말로는 뭐 대신 왔어요? 너의 로봇은 상자 위에 있다 이 말이니까 그러면 it은 영어로는 뭐 대신 온 거예요? Your robot is on the box. 됐습니까? 네. 오케이. 얘를 보고 뭐라 그래요? be동사라고 그러죠. be동사의 종류는 am, is, are가 있고 함께 사용하는 게 다를 뿐이고 I am, he is, she is, it is, you are, we are, they are. 뜻은 몇 가지? 두 가지. 뭐하고 뭐? 이다와 있다란 뜻이 있는데 지금은 둘 중에 어느 뜻이 자연스럽다? 왜 그렇습니까? 상자 위에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디? 영어로는 where죠. 그러면 어디에라는 말이 왔으니까 어디에 있다가 어울립니까? 어디에 이다가 어울립니까? 그래서 비동사의 두 가지 뜻 중에서 있다란 뜻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The box의 뜻은 그 상자. 그 상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 나는 그 상자를 들어 올렸다 어디를 들어 올렸죠 그쵸? 오케이 그 상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에 대한 대답 무엇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근데 on의 뜻이 뭐예요? 뭐뭐뭐 위에 라는 뜻이니까 on the box는 합쳐져서 무슨 뜻이 되었고 그 상자 위에 그 상자 위에가 되었고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뭐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었어요? where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게 되니까 아예 예 그래서 on 같은 친구를 두고 뭐라 그런다? 앞제비씨 전치사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아까 전에 지연이가 할때 이거를 up으로 하고 있는데, 예, 안녕하십시오. up은 위로란 뜻이야. 알겠습니까? 얘는 앞제비씨가 아니고요. 어찌씨입니다. 예, 그리고 on에 대해서 초등학생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서 선생님 좀 설명드리면요. 자, 어떤 책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책상이 이렇게. 네, 여기 옆에는 벽이 있어요. 벽, 여기는 천정이 이렇게 있고요. 그럼 책상 위에 놓여 있으면 on the desk라고 할 거고요.
벽에 이렇게 붙어 있어도 on the wall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천정에 이렇게 거꾸로 붙어 있어도 on the 천장, on the ceiling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on의 뜻은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뭔가에 접촉해서 붙어 있는 이란 뜻인 거예요. 방향하고는 거꾸로 매달려서 붙어 있어도 on이고요. 벽에 이렇게 수직으로 붙어 있어도 on이고요. 평평한 거 위에 붙어 있어도 on입니다. 요 밑에 뭐가 있을 때 on이 아니고 뭐뭐 밑에는 뭐지? 언더죠. 좀 이따가 나오겠죠. 오케이. Where is my ball? Where is my ball? Where is my ball? 오케이. 공이 다섯 개 있는데 공 그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게 어디 있는지 궁금하다면 Where are my balls? 했겠죠. Where are they? Where is it?이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은 너의 공은 어디 어디 있다 하면 되는데 너의 공 너무 길고 귀찮죠. 안만 길어봤자 뭐가 돼요? It. 그래서 대답은 It's in the box. It's in the box. It는 뭐의 줄임말이고 It is. It is의 줄임말이고 It은 뭐 대신 왔다? 유볼입니까? 너 공입니까? 너의 공입니까? 그럼 뭐예요? Your ball is in the box. The box의 뜻은 뭐고? 그 상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무엇. 그래서 무슨 시예요? The box는? 이름 시죠. 하지만 요 앞에 앞제비 시 전치사 in을 붙였더니 뜻은 뭐로 바뀌었고 그 상자 안에 그래서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그 상자 안에 그래서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where. 어디 where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꿔주네요. 앞제비 씨가 하는 일이 뭔지 선생님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Where is my umbrella? Where? Is my umbrella. 그래서 my umbrella는 안만 길어봤자 it이니까 it과 사용하는 비동사 is가 사용되고 있다. Where's it? 그거 어디 있지? 오케이. 그래서 대답은 It's beside the box. It's beside the box. 그래서 beside의 뜻은 뭐고? 옆에. 뭐뭐의 옆에. 그냥 옆에가 아니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뭐의 라는 말자리에 더 박스 왔으니까 지우고 그 상자의 옆에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어디가 되었죠. 오케이. 뭐뭐의 뒤에 학교에서 배웠을 텐데요. Behind. 그래서 그 상자 뒤에 있으면 뭐라 그러겠어? It's behind the box. 오, 학교 수업도 열심히 하는군요. 그 상자 앞에 있으면 처음 봐요 이거? 본 적 있어요? 처음 봐요? 어떻게 읽을 것 같아요? In front of겠죠? In front of 뭐뭐의 앞에 In front of 뭐뭐의 뒤에 Behind 뭐뭐 옆에 Beside 뭐 Beside는 같은 말이 뭐다? Next to. It's next to the box. It's beside the box. It's in front of the box. It's behind the box. 됐습니까? 네. 지금 in front of, beside, behind, next to 전부 다 무슨 시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앞제비 시 전치사라고요. 네. 오케이. 잘했고요. 그 다음에 나의 방망이 어디 갔지 하고 싶으면 Where is my bat? Where's my bat?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내 시계 어디 갔지 하고 싶으면 Where is my watch? 그랬더니 그 상자 밑에 있다 It's under the box.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쓰기 시험 잘 쳐주시기 바랍니다.